굵은 빗방울이 대지에 넘쳐 흐릅니다. 집중호우, 여기에 기온 상승까지 제주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물관리에 상당한 앞으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에 따라 농업 환경이 변화하고 물 사용량은 더욱 늘어나는 지금. 제주 지하수 이대로 괜찮을까요? 가물 때는 아무래도 좀 모자라긴 하죠. 식수도 모자라는데 농업 용수라고 안 모자랄 수도 없고. 그냥 최대한 아껴 써야죠. 그냥 농업 용수로 해서 최대한 아껴 쓰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어요. 기후변화의 위기, 제주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맑은 물이 흐르는 서귀포시 손반천.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지표면으로 솟아 흐르는데요. 이처럼 용천수는 제주의 귀한 생명수죠. 지하수 자원은 땅을 통해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생성되는 순환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과 강우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1960년대와 2010년대에 제주도의 강수량을 분석해본 결과 강수량은 266.5mm 증가하였고 강수일수는 4.2일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총 누적 강수량을 강수일수로 나눈 강수 강도는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한 번에 많이 내리게 되는 폭우 형태의 강수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어삼킬 듯한 폭우와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상황. 안타깝게도 지하수 함양에는 불리합니다. 강우의 형태가 이제 집중호우, 폭우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출되는 유출률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 기후변화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절대 강수량은 늘어나지만 강수량의 강우 강도나 집중호우 일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함양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며들기 전에 빗물은 바다로 흘러버립니다. 게다가 가속화되는 개발로 인해 지하수 함양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도시 지역은 넓어지고 경작지는 더 많이 늘어나고 대신에 지하수가 함양될 수 있는 초지나 산림 지역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는 지난 몇 년 사이 제주의 농업 환경도 눈에 띄게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노지 감귤 위주로 해서 10월 달에 출하해서 3월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출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소비가 둔화돼서 유통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또 연중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70년까지 5천 헥타를 목표로 매년 20 헥타 정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가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약 한 36 헥타가 증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헥타 전체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 되겠죠. 육지에서 확대되는 감귤 재배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감류를 비롯한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가 증가할수록 제주 지하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농민들은 물 걱정이 앞섭니다. 최우선은 농업용수고 그 다음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저희는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 정도 줘요. 물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죠. 지하수도 막 뽑아서 쓰고 싶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농업. 기온 상승은 새로운 농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열대 작물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주도도 지금 예년보다 막 1, 2도 정도 더 높아졌잖아요. 기온도 높아졌고 FTA 때문에 그 감귤 산업이 일단 하향 산업이기도 하고 뭐 농민이니까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농협에서 마치 그냥 그 보조 사업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 마음이 맞는 연론가가 대만을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 홍룡과를 맛도 보고 재배 농가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아 이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희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목을 수입해 용과 농사를 시작한 강은주 씨. 올해 첫 수확을 하면서 자신감과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최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보니까 오히려 관리도 좀 쉽고 겨울에 냉해 피해만 조심합니다. 겨울에 어쨌든 뭐 영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 5도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전혀 생육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900여 평 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는 용과. 하지만 노지감귤을 재배할 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른 장마라서 7월 달에는 빗물 가지고는 모자라서 하루에 한 10톤 정도는 지하수를 쓴 것 같아요. 노지감귤 했을 때는 거의 저희들은 뭐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만 조금 쓰고 손을 씻는다든지 이럴 때만 거의 농용수를 썼고 거의 대부분 그냥 내리는 비에 의존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하우스다 보니까 어쨌든 무조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양이 뭐 몇 배는 더 되죠. 노지감귤에 비해서 시설 하우스의 물 사용량은 대여섯 배 더 많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대체로 2012년도 이후부터 제주도 전 지역의 지하수위가 조금씩 하강하는 추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서부 지역의 일부 지하수위 관측정에서는 지하수위가 해수면 하부 1m에서 3m 지점에 위치해서 상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속에 다가온 지하수의 위기, 지하수 보존을 위한 물관리 정책이 시급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이제 물의 수량 관리 측면에서 보면 현재 97%가 전부 지하수에 의존해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지하수의 의존도가 강한 라고 이제 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제주도의 지하수 외에 이용 가능한 부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다변화가 돼야 됩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시설 재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농업을 살리고 제주의 지하수를 지키는 지혜로운 물관리 정책이 절실한 이유인데요. 제주의 지하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